안녕하세요. 화공주 함께입니다. 오늘은 숙취 해소에 좋은 다슬기 해장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슬기는 지역별로 부르는 이름도 다양한데요. 올갱이, 고디, 다슬기 등 참 많죠. 저는 다슬기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시나요? 지금 보시는 다슬기는 섬진강 다슬기로 해감을 충분히 하고 이쑤시개로 뽑아내서 냉동실에 넣어둔 다슬기랍니다. 보통 다슬기 해장국에는 얼갈이, 아욱, 부추를 넣고 만드는데요. 저는 겨울에 시금치가 맛있어서 시금치와 부추를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다슬기 한 컵 반, 부추 200g, 시금치 200g, 대파 반 개, 된장 한 큰술, 다진 마늘 두 큰술, 멸치 다시다 1 작은술, 고춧가루 두 큰술, 다슬기 물 1700ml 준비해 주세요. 시금치는 10초 정도만 데쳐 주시고 4등분해서 썰어주세요. 올갱이 국물에 된장 큼직하게 한 큰술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이제 다슬기 국에 들어갈 시금치에 다진 마늘 두 큰술, 멸치 다시다 1 작은술, 고춧가루 두 큰술을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 오늘 다슬기 해장국은 쌀가루, 들깨가루를 넣지 않아 구수한 맛은 없지만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다슬기 특유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시원하고 깔끔한 맛으로 가슴속까지 시원해서 숙취 해소에 그만이랍니다. 참고로 다슬기 해장국 끓이실 때 가족분들 중에 특히 예민한 분이 계시면 다슬기 끝부분에 알이 있는데 미세한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식감이 싫으신 분은 손으로 알을 조물조물하면 다 떨어져 나가서 손질을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다슬기를 넣지 않았는데도 다슬기 국물에서 맛있는 향이 솔솔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부추와 대파를 넣고
끓어오르면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된장과 멸치 다시다 가루가 들어가 간이 딱 맞네요. 이제 가슴속까지 시원한 올갱이 다슬기 해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숙취 해소와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다슬기 해장국. 이번 주 건강 밥상으로 어떨까요? 오, 시원하다.